우리 몸이 망가지는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이 말을 하고 있다. 네. 우리 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대처하죠, 보통? 보통 무엇으로 대처했나요? 약물로 대처했어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증상들을 거의 몰랐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을 때, 혈액순환이 안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약물로 대처하거나 그랬으면,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합병증을 만들까요? 신장 신부전증 합병증을 만들겠죠. 신부전증의 대부분의 원인들이 합병증에 의한 결과거든요. 네.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나 아니면 요산치, 뭐 단백질 과다 섭취라든지 아니면 나트륨의 어떠한 정제 수금이라든지 이런 합병증 그런 증상들이 모아서 나타난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망가진 신호가 분명히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모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지나쳐 버려요. 다른 사람도 약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우리 몸이 망가질 때 반드시 우리 몸에서는 증상을 말하는 게 위장입니다. 근데 위장의 증상이 재밌는 게 있죠. 소화가 안 되는 것만 나타나면 아주 쉽겠죠.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여기 얹힌 것 같고 뭔가 그러면 쉬운데, 위장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초신경까지 나타나거든요. 말초신경. 그게 두뇌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요. 편두통, 그리고 뭔가 위장 장애뿐만 아니라 간까지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위장만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간은 좋다?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느껴지는 그 어떤 수치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만 간이 안 좋은데 위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위가 안 좋은데 간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망가질 때는요, 다 같이 망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암에 걸려서 나는 폐암에 걸렸는데, 그럼 폐에만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요. 보통 그렇죠. 폐에 좋은 게 뭐지? 도라지 뭐 드시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폐에 좋은 거 찾아서 뭐를 하고. 근데 이게 왜 어리석냐면요, 지금 폐가 안 좋았을 때 폐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되게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지금 폐를 위해서 우리 다른 장기들은요, 총동원해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폐가 안 좋았을 때 정말 신경 써야 될 곳은 간입니다. 신장이에요. 췌장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신경 쓰지도 않고 대부분 폐만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유와 현대의학의 치료는 다른 게 뭐냐면, 자연치유는 우리 몸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는 치료고, 그 다음에 현대의학은 한 부분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요법은 현대의학에서 파생된, 대체요법은 현대의학에서 파생된 그런 부분을, 한쪽 부분을 치료하는데 식물성으로 해보자 아니면 자연치유 해보자, 이렇게 해서 대체요법이 생긴 거고요. 대체요법과 자연치유는 같다 다르다? 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위장의 신호가 보통 이제 위장에는 자율신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경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가 안 좋거나 우리가 그 위가 나빠지거나 과식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증상이 뇌로 먼저 나타나요. 뇌로. 뇌로 나타나서 뇌 인지라든지 뇌의 작용이라든지, 뭐 심지어 공복 상태에 따라서 우울증까지, 우울장애까지 뇌에서 말을 합니다. 해마나, 뇌 해마나, 뇌의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망가지는 신호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위장의 신호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위장의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백태가 낀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귀가 나온다. 가스가 찬다. 아니, 변이 좋지 않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장에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요, 장에서도 될 수가 없어요. 장에서. 그래서 위장을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 자, 우리 몸이 망가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에서 말하는 또 신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체력의 상태입니다. 체력의 상태. 보통 이제 우리 몸은 이 대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자, 항상성이 뭘까요? 항상성이 뭘까요? 어떤 일정한 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에 혈액 속에 나트륨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트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나트륨 수치를 유지합니다. pH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혈장, 백혈구 수치 이런 것들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계속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대사 에너지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가외로 사용하는 대사 에너지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조절하냐면 몸의 근육, 먹었던 여러분들의 그 영양 있죠. 그 칼로리 중에 탄수화물, 그러면 그것이 간에 저장되고 근육에 저장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힘을 쓸 수 있어요. 공부도 뭐 안 먹으면 할 수 없어요. 음식 안 먹으면 결국은 당분이 없으면 뇌도 회전이 안 돼요. 단백질이 없으면 계산을 못 해요. 지방이 없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체력이 언제 부족하냐면 내 몸속에 노폐물이 과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임신한 여자분들이, 임신한 엄마들이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그 노폐물이 과다 증가하잖아요. 배출할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뭐가 생긴다 그랬죠? 임신 구토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노폐물이 과다하게 되면 뭔가 외부의 음식을 차단시키든, 아니면 대사활동을 더 빠르게 하든, 뭐 여러 가지를 우리 몸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에너지는 10인데 청소하는 에너지가 한 4나 5가 된다면 나머지 에너지가 5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체력의 상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 몸살 많이 앓는 분 있죠. 네, 감기 몸살 앓는 분들 보통 보면은 눈을 뜨고 아파하나요? 눈을 감고 아파하나요? 눈을 뜨고 아이고 아파 일어나요? 눈을 감고 아이고 아파하나요? 보통요. 눈을 감고 하죠. 그리고 듣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죠. 네, 왜 싫어할까요? 듣기도 싫어요 그냥요. 네,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몸살 나는 사람 옆에 가서 자꾸 말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막 짜증낸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몸에서 청소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실제 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식욕을 떨어뜨리고 말하는 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질수록 말하는 에너지도 크다 보니까 뭐를 떨어뜨려요? 말하는 것도, 그 다음에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망가질 때, 자, 뭐가 바뀐다고요? 체력 상태가 바뀐다. 꼭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대소변의 변화. 대소변의 변화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내 변이나 내 소변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능이 망가져서 되는 경우가 있고 일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대사에서는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데 그것을 처음에 내가 간과해버리고 처음에 무시하면 그 장기가 망가지겠죠. 그때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몸에 일어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치보다는 증상이 훨씬 더 네,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면의 문제인데요. 보통 이 수면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한 가지는 자의적이고 한 가지는 외부적인 거예요. 이 수면은 사람이 자연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몇 시에 주무시나요? 9시 반, 10시. 네. 보통 이제 일찍 자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4시에 일어나도 몸이 망가지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 환자고 환자분이라면 내가 몸을 치료해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수면 중에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회복시켜주고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정신을 다시 재생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이 수면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사실 잠만 잘 자도 몸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잠이 안 와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네, 잠이 안 와서. 내가 평생을
뭐 거의 잠을 12시에 자고 1시에 자고 하다 보면 우리 몸의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의 리듬은 시차 적응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특히 간이 좋을 때. 근데 보통 뭐 아토피가 있거나 암이 있거나 당뇨가 있을 때는 대부분 간이 손상돼 있어요. 근데 못 느낍니다. 내 간이 얼마큼 손상되는지. 간이 손상이 안 됐다면 그거 다 재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간이 지금 해독을 못해요. 근데 간에 가장 치명적인 게 잠이거든요. 잠. 잠을 못 자는 거. 시차 바뀐 거. 리듬의 불균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번 망가져서 간이 그 상태가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지치게 되겠죠. 네, 간이 지치면 간이 망가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장도 망가져요. 근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간은 망가져도 15% 20%만 나와도 또 회복이 될 수 있고 잘라도 또 생기니까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어디 하나가 망가져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걔만 망가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보통 암환우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요 공통적인 증상이 하나 있어요. 통증이 다 오죠. 그 다음에 소화가 다 안 됩니다. 아니 난소암도 소화가 안 돼요. 간암도 소화가 안 돼요. 위암도 소화가 안 돼요. 뇌종양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호흡이 다 잘 안 돼요. 네, 폐암이 아니라도요. 네, 육종암도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통적인 걸 보면요 우리 몸은 어디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걔만 관리해야 될 게 아니라 전체 다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네, 똑같이 관리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폐가 암이 있는 분들, 간이 암이 있는 분들, 뭐 유방에 암이 있는 분들 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장기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면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불빛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불빛이. 그러니까 어쨌든 가로등이 혹시 늦게 꺼지면 9시 이상 꺼지면 꼭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불빛이 창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불빛이 내가 잠을 자는데 심지어 그 불빛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불빛이라 할지라도 멜라토닌의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의 방해를 하게 되면요 엄청난 손해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이걸 손해라고 말씀드리냐면 1시간 2시간 운동한 것보다 차라리 잠 일찍 자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거든요. 그래서 9시, 8시 사실은 밤부터 멜라토닌이 증가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근데 가장 절정이 10시, 11시, 12시거든요. 근데 11시, 12시에 멜라토닌 충분히 받으려면 깊은 잠에 있어야 돼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피로와 피곤이 와요. 피로와 피곤. 이 피로와 피곤은 대부분 이제 낮 동안에 활동을 해서 노곤함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침부터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아니, 그 사람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몸이 피곤하다는 거. 네. 어떤 사람이 피곤할까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피곤해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면 피곤해집니다.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피곤해져요. 그리고 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도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 몸은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못 듣냐면요 여러분들이 술 드시고 커피 드시고 또 자극적인 양파, 마늘, 고추, 매운 음식 드시고 이러다 보면 그 신호를 못 느낀다고요. 속이 안 좋은데 그냥 얼큰한 무슨 뭐 하나 먹으면 그냥 해결되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몸에 신호를 알리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그것을 덮어버리려고만 하는 거죠. 네, 몸이 열이 나는데 그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야, 해열제를 먹어서 꺼버리죠. 그러면 원인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라고요. 원인은 해결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또 언젠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로와 피곤 이거 꼭 생각하시고 너무 아침부터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피곤할 때 방에만 있고 잠만 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만성 피로의 처방은요 무조건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그런 부분 피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피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알아가야 되고 잠자기 전에 우리가 보통 전자파의 신호들이 뇌에 들어오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어싱이고요. 어싱이 필요하고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스크린을 보면 자기 전에 그것이 뇌에 인지를 해서 뇌에서 그 눈의 그 망막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스크린에 있던 그러한 그 전자 파장들이나 이 파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 수많은 파장 중에 좋은 파장도 있고 괜찮은 파장도 있고 안 좋은 파장도 있고 절대 받으면 안 되는 파장이 있어요. 그 나쁜 파장들 몇 개만 들어와도요 신경 전달 물질에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몸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여기 초음파가 뭐 많지 않지만 초음파가 다 형성돼서 눈을 감고 어디 다닐 수 있는 분들은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 몸이 이렇게 음식이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지는 입장에서 전자파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최소한 이 논문이나 자료를 보면 뇌학의 자료를 보면 최소한 2시간 전에 스크린 피해라 이런 게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최소한 30분 전에만큼은 핸드폰을 꺼주시는 비행기 모드를 해주시는 한쪽에 치워놓으시고 그리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 동안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그 스크린으로부터 나오는 전자 파장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네, 뇌에 이렇게 그 꼬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래요. 기도 기도하면 그게 쭉 해결이 된대요. 그게 뇌 사진 통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혹시 핸드폰을 좀 30분 많이 했다 저녁에 기도도 많이 하고 주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장의 신호, 두 번째 체력의 상태, 세 번째 대소변의 문제, 네 번째 수면의 문제, 다섯 번째 피곤과 피로, 여섯 번째 기억력과 성격. 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